우진아, 너 맨날 밥도 못 먹고 다녀서 어떡해? 밥보다 잠이 좋은 걸 어떡해? 네, 다녀오겠습니다. 어, 그래, 다녀와. 왜? 그, 저 심층 취재할 아이템 거리 좀 없어?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니, 심층 취재 거리는 오빠가 나보다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우리 회사에서 어쩌면 그 심층 리포트 1시간짜리로 정규 편성할지도 모르거든. 야, 너 아이템 주면 나 굶어 죽으라고? 아유, 오빠는 그냥 써놓은 거 대강 그냥 늘리면 되잖아. 이 기회에 어떻게 여동생한테 점수 좀 따보지 그래? 어? 얘가 지금 무슨 신문사를 우습게 보고 있네. 저 갈게요. 어, 그래, 다녀와. 아빠는? 어, 아침 일찍 나가셨어. 뭐 다른 소일거리라도 알아보신다고. 아유,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득했다, 어? 내가 열심히 뛸 테니까 엄마, 아빠 여행 갈 계획이나 세우고 계세요, 알았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하자. 빨리 가득했다. 아, 케!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예, 부장님. 지금 편성회의에서 오는 길이거든? 심층 리포트 말이야. 그거 주말 시간대에 60분짜리 정규 편성 결정 났어. 그렇게나 빨리요? 국장님께서 상황 진행하는 거 보면서 뭐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게.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미셨다는 얘기가 있어. 아마 지난번 심층 리포트 마음에 드셨나 봐. 그리고 내가 좀 힘 좀 썼지. 요즘 우리 사회부가 정치부한테 만날 까이는데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 하나 제작하면 우리 참여해 좀 쓰지 않겠어? 뭐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 이왕 우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기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전문 시사 프로그램 만들고 싶거든. 그래서 진행도 아예 우리 사회부에서 뽑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야, 캡. 네가 맡아주면 어떠냐? 제가요? 아, 무슨 낯간지럽게 그런 걸 합니까? 왜 그래? 이거 잘만 만들면 우리 GBS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된다고. 이거 아무래도 너가 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이걸 맡아줘야. 아, 왜 그러세요? 저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잘 알면서. 아, 정말. 야, 다들 하고 싶어서 안 달랐는데 왜 그래? 야, 그럼 누구 시키냐?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부 애들 역량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 뭐 다들 들어서 알겠지만 부정기적으로 편성되었던 그 심층 리포트가 정규 편성으로 확대됐어요. 따라서 그 정규 프로그램답게 좀 더 심도 있는 그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지. 더군다나 우리 보도국 내에서도 우리 사회부가 이 프로그램을 맡은 이상 좀 더 참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단 말이야. 뭐 다들 뭐 바쁘고 힘든 거 다 알아. 하지만 이런 기회가 이런 취재의 장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난 믿어 의심치 않아. 그럼 우선 아이템도 좀 모아놓고 기획부터 차근차근 해야 할 텐데 첫 방이 언제예요? 다음 달 13일. 13일이면 한 달도 채 안 남았네요. 그래. 따라서 시간이 별로 없다. 당장 오늘부터 심층 취재할 거리를 찾아야 한다. 각 라인의 일진들은 1분 30짜리 스트레스성 기사 말고 기획성 기사를 찾는 데 집중해라. 프로그램 진행은 누가 하나요? 아, 프로그램 진행? 아, 기자가 하는데 선정은 여러분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거야. 아무래도 경험 있으신 분이 해야 하는 거니까 캡이 하시는 거죠? 아니, 나하고 바이스는 업무 진행상 좀 힘들고 주말 프로그램 특성상 여기자가 단독 진행할 예정이야. 그럼 뭐 답 나왔네요. 앵커 최종 오디션까지 합격한 서울지밖에 안 있나? 그거랑은 좀 다르지. 프로그램 특성상 정해진 원고를 바탕으로 순발력 있게 진행하는 뉴스 앵커와는 달리 시국의 흐름을 꿰뚫고 논평까지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저널리스트인 거지. 그 정도 능력이라면 최소 10년 차 이상급에서 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근데 그만 한 년 차에 여기자가 우리 살고 있나? 아니, 새롭게 시작하는 포맷인 만큼 오히려 젊게 가자고. 어? 백업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그럼 어떻게 뽑으시려고요? 테스트를 거쳐야지. 테스트요? 아, 그래. 일단 명훈이 너하고 우진이 참가해. 심사위원은 국장님 이하 부장단 회의고 기자로서의 자질과 정신을 점검받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야. 저기, 저는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야. 사항이 사항인 만큼 의무적으로 참가해. 다른 사람들은 심층 취재 아이템 찾는 데 주력해. 다음 주 초에
1차 아이템 회의가 있을 거야. 그때 신통치 못한 거 내놓은 사람들은 각오해. 예. 아이고, 이 나이에 또. 심층 리포터. 훅하게 파헤치는 중이야. 너처럼 얄팍하게 살지 말고. 선배, 선배. 홍차장님이 전국 공유하라고 하시잖아요. 네? 아이템 뭐 있는지 말이라도 좀 해줘요. 나 없어 임마. 반스를 벗겨봐라 나오나. 아, 왜 그래요 진짜. 치사하게 정말 이러실 거예요? 치사하다니. 난 뉴스에서 스탠드업 해본 게 언젠지도 몰라. 야 순철아, 넌 뭐 없냐? 저라고 뭐 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광화문 나갔다고 그래갖고 일주일 꼬박 밤새고 또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오고. 반대? 선배가 뭐 순철을 잔뜩 적어놨잖아요. 그거 아니야? 야 그거는 임마 1분짜리 스트레트성이야. 심층 리포트는 아이템 접근부터가 다르다고. 게다가 시선까지 감안해야 되고. 아, 미치겠네 진짜. 어이 후배들, 지금부터라도 발로 뛰어. 남의 거 뽑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어? 그럼 나 먼저 뛴다. 진짜. 아이템? 꼴려 나한테 와서 뽑아? 형님, 저한테 형님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비록 지금은 중부라인을 떠나있지만 한때 중부라인 하면 저 김승찬 아니었습니까? 시끄럽고 공이나 치셔. 에이 이러지 마시고 뭐 재밌는 소스 하나만 주세요. 그 시청률 팍팍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핫한 거 있잖아. 이럴라고 오래간만에 밥 먹자 그랬구만. 에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진짜. 아 그리고 형님이 막말로 한 건 저한테 딱 주시면 제가 그걸로 끝내고 입 싹 닫겠습니까? 그럼 뭐 해줄 건데? 그럼 뭐가 있긴 있는 거네요. 핫한 게. 그럼 오랜만에 신사동에 가가지고 우리 주마당 만나서 딱딱. 주마당하니까 또 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기는 한데. 에이 그때 얘기는 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알아. 데일리 뉴스 하기도 바쁜가. 하지만 난 방송 뉴스에서도 제대로 된 심층성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 캡, 그러면 진행자는 우진이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구색은 맞춰야지. 공정성도 필요하고. 아파트 분양 관련 아이템이네요? 아파트 분양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들 문제네요. 명언이 말이 맞아. 각자 조사해보고 각자 시각에서 뉴스 한번 만들어봐. 이게 첫 번째 과제야. 완성된 테이프 중에 하나 뽑아서 9시 뉴스 스포트라이트에 방송할 거야. 야 정말 별게 다 있네. 잠깐만요. 저기 차 좀 세워봐요. 이상하네. 성인용품 집에 왜 물통 들고 다녀?
잠깐만요. 잠깐만. 야, 뭐가? 조금만 뒤로 돌려봐요. 이 사람 이거 수상하지 않아요, 이거? 에? 야, 모자만 쓰면 다 범인이냐? 응? 야, 아줌마 아니야. 아, 진짜 언제까지 이럴 건데요? 지금 몇 시간째 CC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 안 아파요? 이 선생, 정 그렇게 급하면 그 우리 뒤에서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발로 뛰어. 우리도 이 짓 하고 싶어서 하는 짓 아니야. 그래도 또 혹시 알아요? 이거 보다 보면 뭐 큰 거 하나 건질지. 야, 떴어. 그 화곡동 2인조 감독 도망치다가 오피스텔 창문에 매달려 있대. 어? 진짜야? 어디? 오피스텔 어디? 빨리. 어떻게 돼가? 기획은 들어간 거야? 아, 그럼요. 케비 아침에 사건 팀 애들한테 아주 굵직한 거 물어보라고 신신당부 명령까지 했습니다. 진행자나 시간을 두고 결정하려고요. 왜? 그냥 네가 하던가 소진이 시키라니까. 국장님, 아무래도 위아래가 있고 체계가 있는 거지. 맞습니다. 지난번 앵커 오디션 때도 사장님이 우진이 민다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발되면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진행자로서의 신뢰에 대한 의심이 자꾸 제기될 겁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뒷말이 없을 겁니다. 하긴 맞는 얘기야. 알았어. 수고들 해. 예. 근데 말이야. 바이스도 후보에 넣을 거 그랬나? 아니요. 그 평기자랑 경쟁하는 모습도 보기 안 좋을 뿐더러 저거 바이스가 앞서 나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좀 무리가 되긴 하겠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평기자가 진행을 맡는 게 좀 더 살아있는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듣고 보니까 일리 있어. 그리고 뭐 한편 뭐 이슈도 될 것 같고. 예. 그럼 말이야, 이 더블 앵커 어때? 나. 왜 그래? 나이 먹었다 이거야? 다 나이 먹는 거야.